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제 세계 무술 축제에 합격을 해서 너무 원망하고 끝까지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만큼은 매일매일 즐거우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이가 든다는 것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마음 계시게 항상 박수 많이 받으시고 나이가 든다는 것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리에서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 박수, 박수. 2019 충주 세계 무대 마스터십 충주 세계 무술축제 성공기원 MBC 트윈진 코사 진행을 맡은 저는 충북의 아들 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북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 오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신 모습으로 충북의 며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너무나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 큰 사랑 속에 2019 충북 세계 무예 마스터십 충주 세계 무술축제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의망원 성인이 있다라는 주제로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충주 세계 무술축제가 열렸는데요. 9월 6일까지 이번 충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 시대를 넘어 세계는 있다. 아마도 멋진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대회인데요. 네. 자, 이 슬로건의 의미는 세계 남부 대표하는 무술인들이 시대를 넘어 공간을 넘어 모두 이곳 충주에 한 자리에 모여서
제 친구 그 아버님이 백경 천지자고 그래서 우리 백경도 풀고 뭐 백경도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우리 무술 두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이번에 만나볼 가수 누구까요? 자, 이분은 만약에 무술을 했다면 세계 챔피언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소문 좀 내주세요. 지금 들려드린 곡은 리듬 속의 부침물이라는 곡이었고요. 요번에 제가 준비한 곡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계속 신곡을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그 노래들을 들려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 특별하게 준비했는데 들어와 주시겠어요? 네, 이게 들어보시고 이걸 괜찮다 싶으면 또 따로 좀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은 이치유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김한선 씨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2015 세계 무대 마스터시 준준 세계 무술 축제 성공위원 MBC 특집 콘서트. 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전통 속에 잠들어 있던 이 무예를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축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무술 축제 무대 축제를 통해서 저는 이 노래 부르고 싶어요. 아주 그냥 충격처럼. 오늘은 그렇게 많아요. 오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격세계 무예만큼 충격세계 무술 축제 아주 그냥 충격처럼. 역시 충격의 무예가 될 자격이 자격이 있어요. 자, 충북을 너무나 사랑하고 충북을 또 너무나 많이 홍보해주는 충북을 정말 아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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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빨리 바로 시작합니다. 노래가 대박이다 보다. 이런 느낌 날 수 있는 여러분들. 야호! 힘차게. 네, 지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현민의 최신곡 갑니다. 나는 자연이다. 박수!
청주 조합운동단의 15,000명보다 더 함성이 뜨겁습니다. 자, 다음 곳은 이제 여러분 큰 박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홍수 씨의 무대 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충주 세계 무술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전 국민 전 세계가 충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죠? 제가 좀 일찍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늦게 2017년 2년 한 8개월 전에 귀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6년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그 많은 환송 속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부임을 해서 10년간 세계 평화, 인권, 안보, 여러 가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세계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돌아와서 지금은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모심 조사하면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서 자랐고 공부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저의 그 어머니께서 거의 100살을 이사 백신 잔치를 하시고 6월달에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동생이 여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충주는 저의 아직도 고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향으로 남고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충주시가 이 조계령 시장님 오셔서 이 중부권에서 많은 발전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활동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주가 발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발전하시는 모습을 제가 서울 또 세계 어디를 다니면서도 늘 지켜보면서 자랑스러운 충주 시민, 자랑스러운 충주의 아들로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기꺼이 편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기무! 반기무! 건강하시고 대개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기무! 반기무! 우리 반기무 반기무 이렇게 또 어머니 일어나서 또 보여줘보세요. 반기무 반기무 돌아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 두 분 일어나보세요. 중경부들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주시민이 정말 무서운 분을 만드는 이 자리에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하셨고 멋진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마운 분이 계세요. 저희들이 네, 지금 방금 유현석 총장님이 인사를 하시느라 네, 왜냐면 우리가 또 인사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 또 이런 기분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 유현석 총장님 오셔서 인사 노역 부회장님께서 NHB 부회장님이 이런 때 기분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인사 말씀합니다. 네.
해주신 모든 충신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충신생의 무슨 축제가 18회가 제가 들었습니다. 많아도 기억에 있는 축제 중에 이렇게 성공한 축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예! 자랑하는 택견의 공고장이 충분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고 중요문화재 해당이 되는 택견이 충분한 공고장이라고 들었고 저도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분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비도 안 오고 적당히 쉬어도 바람도 불어지고요. 오셨는데 모두 즐겁고 행복한 저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시면서 많은 수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축제도 해주세요. 자, 정말 주무시민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 축제 이야기할 텐데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야 할게요. 자, 하나 둘 박수 박수 이분이 서울에서 발표하기 바라는 서울
지원과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야! 이놈의 지원 됩니다. 자, 요요미 유튜브 스타입니다. 요요미! 메들리 들려드리기 전에 숨